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학교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법정으로 가는 일이 많은데요. 법원이 보다 못해 중재에 나섰습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학교 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의무적으로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학폭위가 열립니다. 의견 조율을 학교에서 좀 하기도 어렵고 각각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나 그 부모가 학교 처분에 불복해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대구에서는 행정소송 전 단계인 행정심판을 교육청에 청구하는 건수가 한 해 20여 건에 이르는데 대부분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됐을 때 입시제도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두려움이 이런 행정소송의 급증을 야기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이 학교폭력회의를 연 것은 학교폭력 소송에 따른 폐단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입니다. 교사뿐 아니라 소송 당사자인 변호사와 판사를 한자리에 모은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학폭위위원회 전문성 부족,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안조차도 학폭위의 심의 대상이 되어 교육적 해결이 곤란해진다는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지적되었습니다. 학폭위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한다는 규정 대신 조정을 통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를 학폭위에 참가하게 하거나 학생부 기재를 조건부로 유예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대구 법원이 학교폭력과 관련해 컨퍼런스를 연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학교폭력이 소송으로 비화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넘길 수 없다는 절박함이 묻어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